SF 하이파이브 마스터즈 3차 시즌 한층 뜨거워진 열기 온라인 최강 클랜 간의 맞대결 그 진검 승부 본선 3주차 DK 대 아처 프로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스나이퍼 김민결 그와 함께 스포 국가대표를 꿈꾼다 떠오르는 신예 다크호스 DK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아니 저희 DK가 외국 사람들한테도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의 마스터는 마스터즈의 상징 출전 경험 다수 이제 실력으로 재무장했다 지난 시즌 예선 탈락에 불명예를 씻기 위한 야심찬 도전 아처 안녕하세요 아처입니다 저희가 대회 때마다 운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많이 방심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많이 지금 생각하면 느껴져가지고 이번 대회는 좀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자신은 있어요 왜냐면 연습 때 좀 성과가 좋았고 내용도 좋아서 다 자신 없어 하는 맵들은 다 없더라고요 오늘 저희 팀의 경기력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DK 화이팅! DK 팀 저희가 많이 연습도 같이 했고 많이 잘 아는 팀이라 서로 너무 많이 알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웃으면서 지더라도 이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쳐! 화이팅! 과연 6강 결선 티켓을 거머쥘 팀은 누가 될 것인가 SF 하이파이브 마스터즈 3차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 본선 3주차 매치업 DK 대 아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포스의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이 스타즈와 함께하는 SF 하이파이브 마스터즈 3차 시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상민입니다 네, 네 오늘 원래 그 정소민 캐스터가 저희를 진행을 하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하루만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어제 지난주 얘기를 네네.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사실상 경기의 비중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 두 팀 모두 굉장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사실상 어치브와 에이카 선수 구성원으로 들어가 보면 또 이제 에이카 안에 원래 있던 박지현 선수 프로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박지현 선수가 또 어치브의 용병으로 또 활동하게 되면서 왜냐면 프로 선수가 두 명 이상 속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명만 그 규정이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또 서원이 속해 있는 어치브 쪽으로 나와서 용병으로 나왔는데 박지현 선수가 요즘 워낙 프로리그에서 팀 성적은 좋지 않지만 워낙 개인기지 물이 올랐거든요. 제2의 전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박재현 선수가 있고 또 서원 선수 하면 또 두뇌 플레이 왕자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서원 선수라서 아 어치브가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평가가 좀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에이카가 2대0으로 이겼어요. 뭐 서원이 막 0킬하고 막 1킬 2킬하고 막 정말 뭐 처절했죠. 네. 네 서원 선수가 팀원들한테 미안해하는 표정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만큼 사실 마스터즈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주 경기 같은 경우는 그 변수가 크게 다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묘한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반적인 느낌 자체 팀워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스페셜 포스 내에서 얼마만큼 그 팀워크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F 하이파이브 마스터즈 3차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 먼저 현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랜 응원전인데요. 용산 경기장에 응원해 오신 모든 클랜 원에게 모든 분들에게 e스포츠 쿠폰을 증정하는데 단 선수는 제외입니다. 그렇죠. 선수를 네. 줄 수는 없죠. 네. 관계자들도 웬만하면 안 줘요. 네.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께서는 못 받아가실 것 같은데. 네. 아, 나머지 분들과 좋은. 아, 근데 그, 네. 지난주 선수는 괜찮지 않을까요? 지난주 선수?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저희가 드린 건 된답니다. 네, 아. 이 부분은 뭐 네. 저희가 뭐 상의를 해서 네.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회 개요와 참가팀 대진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선을 거쳐서 팀이 선발이 됐고 경기가 좀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이 3주차 녹화인데 네. 아, 사실상 이제 경기 자체가 거친 경기가 나올 줄 알았던 지난주차도 세트스코어 2대 0이 나오면서 3전 2선 승제였던 룰을 도입한 게 좀 조금 다소 좀 방송하는 그런 경기 결과 나왔어요. 오늘은 2대 1 갔으면 좋겠어요. 장마철이에요. 한쪽만 그냥 스코어가 쏠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 어떤지 보겠습니다. 직성우처럼. 그렇죠. 네. 자, 6강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세 팀 이제 분리가 진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패자 부활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맵이 5개 맵 중에서 현장에서 3개를 선택을 해서 3전 2선 등등기. 특히나 이번 특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상금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마스터즈 상금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마스터즈를 보시는 분들은 1,000만 원 그래 뭐 이런데 이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SF 월드 챔피언십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SF 월드 챔피언십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거기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6위 안에만 들면 이번 WC 2011에 국가대표로 또 나가는 거 국가대표 두 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자격 굉장히 좋은 자격들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한류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특전 놓치지 말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선 진출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선의 경기를 이렇게 거쳐서 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뭐 아직까지 패자부활전에서 뭐 지키고 있는 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어치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에 패배했던 아처레이디 같은 경우도 세트스코어 2대5로 졌지만 스코어 자체가 연장 가서 풀라운드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패자부활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상당히 엿보고 있죠. 네, 일단 뭐 11포인트 정도 딴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현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팀 쪽으로 한 번에 확 쏠려야 돼요. 그렇죠. 애매하면 안 좋아요. 아처레디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네. 본인들은 졌기 때문에 지는 쪽에 확 쪄라. 완전 확 무너져라.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기 여러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DK와 아처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사일, 너브가스, 플라즈마 이 세 개 맵에서 3전 2선 승제 경기를 펼칩니다. 네, 근데 아처와 DK에 속해 있는 그 멤버들 자체가 워낙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거의 뭐 10명, 5명 중에 10명이면 8명 정도는 서로 엮여 있어요. 네.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막 지난 시즌에 만났다가 서로가 서로를 이겼고 졌고 막 이런 서로가 기억도 못하고 막 이런 팀원들끼리 그만큼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지금. 자, 어떤 집단인지 지금부터 네. 양 팀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SF 하이파이브 마스터즈 3차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 인스타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3차 경기 DK와 아처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DK를 만나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의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한번 반응한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김민결 선수가 이제 눈팅을 합니다. DK에서. 네. 네. 김민결 선수가 이제 프로리그에서 시즌에 이제 스나이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스나이핑 자체가 프로리그 그 시즌 거듭되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서 뭐 칭찬도 많이 했고 뭐 제가 뭐 험한 말도 좀 몇 번 했었습니다만 요즘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간 이경섭 선수 네, 지난 시즌에 이제 프로토로 준우승했던 그런 선수죠. 그렇습니다. 뭐 김민규 선수와 이경섭 선수를 제외하고 남은 세 명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처에서 또 한 솥밥을 먹었던 그런 느낌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더군다나 김경수, 김규탁은 조금 이제 후에 소개될 이제 아처 클래스 소개해 또 네. 네, 그런 데다가 또 송영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처의 그 박규호 선수하고 이제 어덜베스트로 한번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막 알고 봤더니 한 달에만 걷으면 다 친구고 막 형제고 그래요 지금 다 친척이에요? 네, 삼촌도 안 돼 한 사촌 그 안 이촌 사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척과 친척지 아니에요 지금 네 바로 그 친척 아처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스페셜 보스를 사랑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놓칠 수가 없는 이름이거든요 아처는. 그렇죠. 아처가 가지고 있는 그 더군다나 이 마스터즈에서 상징하는 것들 지난주에 플레이를 했던 뭐 에이카와 뭐 어치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치브의 뭐 서원하면 더 마스터즈의 상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처 또한 언급을 안 해주면 서운하거든요. 마스터즈 하면 또 아처도 두 손가락 세 손가락을 드는 그런 냄비를 자랑하는 또 헬멧 박규호 선수. 그래 박규호 선수 거의 뭐 머리띠 CF를 누르겠다는 얘기가 들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저 정도 포스면 사실 머리띠 CF도 조만간 가능할 것 같아요. 지면 광고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동대문 가면 찍을 수 있어요. 네. 느낌 자체가. 동대문에 있는 지면 이른바 찌라시 뭐 이런 네.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실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머리띠에서 나오는 샷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K와 아처 이 두 팀이 경기를 치릅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특히나 뭐 스포 내에서도 상호간에 뭐 연습도 많이 해본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아처 쪽으로 쏠리는 건 맞겠습니다만 또 치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뭐 지금 선수 구성원들을 보면 팀의 뭐 그 이름이나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아처가 이제 아, 이기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뭐 내외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오늘 잘하면 진흙탕 싸움이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서로 이렇게 이렇게도 얽혀 있고 이렇게도 얽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뭐 교집합 관계도 있고 뭐 그런 상태가 있는데다가 이제 변수가 있다면 이제 방송 경험이 없는 선수가 이제 한두 선수가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게 좀 변수가 되겠죠.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용산이 저희가 이제 뭐 자화자찬입니다만 저희가 MBC 게임보다는 좀 넓잖아요. 네. 네, 굉장히 크고 평수가 다르죠. 네, 네.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약간 주눅 들거든요. 처음에 보면은 규모가 이제 남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남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주눅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송 무대에 대한 중요성 항상 네. 강조해드립니다. 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네. 환경이 약간 다르다는 네.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 네. 사실이잖아요. 네, 환경이 좀 다른 거니까요. 좋아요, 우리가. 네, 환경이 좀 네. 다르니까요. 네. 아, 저쪽하고 관계를 저희가 또 유지를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럼 TK와 아처 양 팀 지금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3차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과 함께하는 SM88 마스터즈 3차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 자, TK와 아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 두 팀. 서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만큼 초반의 분위기를 어떻게 깨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역시나 이제 그 경험이 없는 선수가 속해 있는 팀들 그런 팀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라운드에 굉장히 컨디션이 좌지우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아 첫 번째 라운드 지더라도 아 뭐 그래 야 다음 날 잘하 이렇게 있습니다만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거기서 확 위축되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처음에 어떻게 먹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식의 준비 어떻게 잘해왔을지 DK와 저 첫 번째 맨 미사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DK가 레드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블루로 이제 나눠서 이동하고 나섭니다. 네,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네오 미사일과는 다르게 이제 수비가 그래도 다소 이제 근소한 차로 좀 유리한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다가 네. 자,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이제 DK 선수들이 큰 통 쪽에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큰 통 같은 경우에 중요성 아주 큰 통 쪽에서도 견제 수비수들도 아 있네요. 근데 네. 그 큰 통 쪽의 그 중요성 그리고 중앙 셔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방을 먹기 위해서는 어쨌든 큰 통을 잘 이용해야 되고 또 중앙 셔터도 잘 이용해야 되고 자 컨테이너 이런, 쪽으로 이동합니다. 아, 컨테이너 네네.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하면 봤어요. 자 실적 수비수가 하나가 더 빼고 아 따라오죠. 박창규가 폭을 던졌는데 그 폭에 갔어요. 송영석 선수. 아 김규탁 역시 체력의 반 정도가 이제 소진 당했고요. 네.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것도 이제 그 사실 그 다 FPS 경기에서 스페셜 포스 경기에서 영역을 먹고 나서 한 명을 잃었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만 지금 큰 통을 먹지도 못하고 한 명을 딱 잃었기 때문에 네. 그럼 상대적으로 한 명 적은 공격의 입장에서는 레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들어갈 때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누군가가 뚫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네 명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방 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작은 방 작뒤 쪽으로 지금 세 명의 선수가 지금 홀드하고 있는데 문제는 작업 쪽에 수비가 두 명이나 있고 네. 장마 쪽에 지금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 그렇죠. 네, 스나이퍼 인상 공격. 들어갑니다. 작업 쪽에 혼자 들어가는 아 근데 피 다 빠졌어요 지금. 아 이거 완전 망했죠. 아 이거 힘들어. 역시나 이제 처음에 영역을 먹지 못하고 한 명을 뺏기가 거예요. 아 뒤쪽에서 박규 선수가 우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또다시 박창규 아 박규 박창규 역시 경험 있는 선수들이라 에, 다르네요. 자 1번 이경석 선수 혼자 남았는데요. 에, 힘들어요. 원거리에서 받지 못하고 박창규 선수에게 잡히면서 먼저 첫 번째 라운드를 따냅니다. 네. 어, 근데 박창규 선수가 이번 라운드만 4킬 했어요. 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네, 박창규가 야, 4킬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저는 2킬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잠깐 전체 맵 보는 사이에 네. 4명이나 잡은 모양입니다. 자, 리더로서의 선발전 역할 굉장히 잘해주는데 네. 이번에는 좁은 구멍 쪽으로 좀 이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라운드의 페인을 잠깐 다시 한번 짚자면 역시나 이제 큰 통 쪽에 4명의 공격수들을 배치했는데 수비수 2명 있는 상태에서 한 명도 빼지 못하고 오히려 숫자를 뺏긴 게 사실은 페인이에요. 네. 거기서 영역을 먹든가 아 그랬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알면서도 그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대한 부분 후회가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굉장히 교전이 펼칠 수 있는 그 중공통에 연기를 피워올렸습니다. 또 다시 박규호에게 아 오늘 뭐 머리띠가 아주 안테나네요. 네. 아 지금 뭐 저거 거의 뭐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 중앙에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큰 방에 있는 또 수비수들이 박규호 선수 자격에 있던 박규호 선수한테 말을 해줬기 때문에 박규호 선수가 폭을 던져준 거거든요.
중앙적도 쪽으로. 네, 다 빠져나가지고 또 한 명 더. 김민결. 예. 자, 하지만 2대 3 정도 분위기에서 이경섭과 김민결. 김민결이 지금 이번에 숫자를 하나 끌어줬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민결 선수가 여기서 또 중앙 쪽에서 끊어줬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후퇴 차원으로 지금 빠진 거지만 저 빠진 상태에서 끊어줬기 때문에 아, 저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숫자가 같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결에서 1킬은 그냥 1킬이 아니라 굉장히 그 영역 자체를 내가 내 걸로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는 그런 킬입니다. 방금 그 킬은. 저 비사일 방으로 안쪽 들어갔습니다. 김민결 뒤쪽에서 여기서 백업 김민결이 준비. 여기서 하나 끊어주면 완전 땡큐. 아! 올라왔을 때 이서 잡히네요. 운동인에게. 야! 아, 이경섭과 김민결이 분위기를 좀 만드는가 싶었습니다만 결국 문동인에게 조명 연다 잘렸습니다. 네, 아, 근데 문동인이 야, 진짜 굿샷이었어요. 근데 와, 김민결 선수가 딱 대고 있었는데. 네. 야, 근데 김민결 선수가 그 전에 중앙 쪽에서 끌어준 샷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만 문동인 그 선수의 그 샷은 굉장히 진짜 작품이야, 작품. 네, 마지막에. 저 오늘 그 여자친구가 미모의 여자친구까지 함께 했는데. 자, 초반의 분위기가 약간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네요. 네, 근데 지금 그 DK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반의 첫 라운드, 아까 이제 김규탁 선수를 제가 지칭하진 않았었는데 방송 경험이 없는 선수가 DK 팀 입장에서는 첫 번째 라운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한쪽 들어왔습니다. 일단 김규탁 선수. 끄떡 먹었어요. 일단 먹었어요. 한쪽 더 들어와, 더 욕심. 아, 김태형 선수가 지금 아처의 김태형 선수가 완전 빠졌어야죠. 왜냐면 박창규를 뺏기는 순간에 백업을 못할 바에는 완전히 큰 방을 더 빠져나와. 아, 좋아요. 굉장히 멀리 와이드하게 들어갔는데요. 손흥민 한 명 더. 요거는 조금 실수네요. 그러니까 박창규 선수를 큰 통해서 박창규랑 김태형이 있을 때 박창규를 잃었을 때 김태형이 백업을 못할 바에는 김태형이 완전히 빠졌어야 되는데. 또다시 양쪽 다 위치를 노출당했고요. 네. 문동인 박기호 선수까지 아웃되면 힘들어요. 예. 1대2가 됐죠. 문동인 혼자인데요. 뒤쪽 잘하지 못하고 김민결이 잡아주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얻습니다. 네. 뭐 그래도 상당히 늦지 않게 아처의 기세를 꺾었기 때문에 DK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심은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보통 이게 작은 방에서의 교전들을 예상하기 쉬운데 그보다 컨테이너에 지나서 이제 큰 방 쪽으로의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요, DK. 네, 특히 선수들이 첫 번째 라운드에 실패했던 라운드도 그렇고 성공했던 라운드도 그렇고 큰 통 쪽에서 지금 승부를 보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라운드를 획득했던 3라운드 같은 경우도 큰 통 쪽에서 박창규 선수와 김태형 선수의 호흡이 조금 무너지게 되면서 김태형 선수의 백업 타이밍도 안 좋았고 그렇게 되면서 DK가 그걸 뚫어냈을 때 큰 통 쪽에서 어쨌든 재미를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실패했던 라운드도 큰 통 쪽에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보려고 시도, 그러니까 큰 통 쪽의 플레이를 많이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인트를 조금씩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큰 통 쪽이 지금 집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나 잘하는데요. 네. 아, 지금은 좋아요. 지금 1번하고 4번. 그러니까 박기호, 박창규가 큰 통에서 같이 싸워주잖아요. 네. 저 어디 지금 김경수, 또다 송영로. 아, 근데 이해성 선수가 백업 좋았거든요. 야, 이러면 순식간에 백업을 해오면서 다시 1대2 상황이 됐습니다. 이경섭 선수의 위치를 아마 이해성 선수가 대충 눈치챘을 텐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경섭 뒤쪽 일단 쏴대면서 오른쪽 빠져 나왔는데 자신의 위치 노출당했습니다. 뒤쪽. 아, 그렇죠. 이해성 선수가 이경섭 선수의 위치를 말해줬다는 거죠. 박기호 선수에게. 맞죠. 같이 조여야죠. 같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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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만났습니다만 뒤쪽 한 명 더 남았습니다. 동사방에. 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아처가. 세 번째 포인트. 네. 지금 이번 라운드도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DK 입장에서 역시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통에서 승부에 굉장히 그 중심을 잡고 있다가 큰 통 쪽에서 잠깐 그 박기호와 박창규의 코미 플레이에 무너지게 되면서 좀 라운드를 뺏긴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미사일 아까 설명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한번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당연 지금 단원코 중앙 셔터와 큰 통이에요. 물론 멍멍이 구멍도 중요하지만 네. 작은 방도 중요하지만 맵 전체의 중앙과 중앙을 흔들 수 있는 그 기틀은 어쨌든 큰 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 지역의 영역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셔터 지역까지 제대로 한번 먹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런 움직임 이번에는 세 명의 선수가 가지고 작은 방으로 작업 들어왔네요 같이 나왔어야죠. 같이 못 나오나요? 난전 난사 같이 하나도 이해성 선수가 지금 백업이 늦게
늦게 나왔던 이유가 작뒤에 지금 한 명이 있었네요. 그래서 김민경 선수 스나이퍼가 있으니까 아 작뒤랑 같이 들어올까 싶어갖고 이제 이혜성 선수가 백업을 안 나가지고 작뒤를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머뭇머뭇거리다 보니까 자격 쪽 백업이 늦은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래도 다행히 숫자를 하나 잡았기 때문에 이혜성 선수가 그렇게 되면 팀원들한테 뭐 욕 먹진 않겠죠. 네. 네, 작은 방을 얻어냈습니다. DK C4는 설치 완료됐고 바깥쪽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앙적으로 3번과 4번이 이동합니다. 김태형 선수 박상규! 장마에선 선수, 문동희 선수가 같이 쪼여줬는데 왜 안 쪼이죠? 같이 이동하지 못했죠. 스나이퍼! 사인이 안 맞는데요? 네, 스나이퍼가 쪼여줘야죠. 저희 김태형 선수 혼자 고립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뒤쪽! 아! 문동희니부터 봅니다만 문동희도 잡히면서 문동희 선수가 본인은 스나이퍼라 할지라도 지금 이미 작은 방에 설이 됐고 폭이 설이 됐고 폭설이 됐기 때문에 라이플러들이 작은 방 안에 진입이 된 상태인데 굳이 문동인 선수가 지금 베이스 쪽에서 뒤로 완전 쳐질 필요는 없거든요. 같이 쪼여줘야 되거든요. 문동인 선수가 좀 늦게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네. 자, 아슬아슬하게 뭔가 조금 어긋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좀만 더 공간을 좁혀서 무리하더라도 좀 같이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네. 이혜성 선수에게 먼저 데미지를 얹어주고 시작을 하는데요. 아... 자신의 B쪽 리스폰 지역에서 일단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네, 김민경 선수가 그렇죠. 앉아 들어갑니다. 네, 작뒤 지역에서 김민경 선수가 지금 이혜성 선수, 베이스 쪽에 있는 이혜성 선수를 지금 반샷 이상한 건데 네. 사실상 지금 스나이퍼가 보통 이제 장마 지역, 그러니까 베이스 지역, 블루 베이스 쪽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설하는데요? 레드 제대로 먹었죠? 안쪽으로 네. 이제 박창규 한 명 잡고 작은 방 먹고 지금 설하는데 들어옵니다, 뒤쪽 들어옵니다, 뒤쪽 네. 들어옵니다 자격 쪽에 지금 자격 쪽 작동까지 다 먹혔어요 수비한테 네. 작동 지켰어요 이경섭이 한 명 더 작동을 아직 지키긴 했습니다만 설됐고 폭설됐고 작동 안에 아직 3명 저희 수비수가 김태형 선수가 있거든요 자 박규 안쪽 들어왔는데요 요 김태형이 지금 이 그렇죠 같이 들어오자 그렇죠. 김태형 잡았고 왜냐면 이게 예, 다 잡았어요 예, 시간 되고 김태형 선수가 작동 안에 있는데 제가 자꾸 김태형 선수를 부른 이유가 작은 방에 설치가 딱 되고 나면 공격수들은 작통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작통에서 있던 공격수가 한 명을 잡은 데 성공했습니다만 그 뒤로 들어오는 김태형 선수를 잡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작통 안에 수비수가 있다는 얘기고 작업에도 수비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그 설치했던 공격수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다가 밀린 거죠. 그러니까 작통을 틀어막든가 작업을 틀어막든가 했어야 되는데 좀 집중력이 좀 약했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 전반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일곱 번째 라운드 현재 4-2로 아처가 네 개의 라운드를 먹으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근데... 역시 한 명의 선수를 아래쪽으로 처지게 놔두고 나머지 네 명이 컨테이너 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지금 1번 이경섭 선수만 작뒤 쪽, 그러니까 작뒤 입구에 지금 여기 작통 창문에 이제 놔두고 작대에서 나오는 선수 전진 나오는 선수만 보고 네. 남은 선수를 역시나 또 큰 통, 그러니까 큰 통 쪽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지금 DK 선수들이 큰 통에서 견제하다가 수비수 밀어내고 나서 뭐 중앙 셔터라든가 아니면 환풍구를 통해서 양동을 들어가던가 아니면 홀드해놓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 파생된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 이경섭이 단독으로 좀 작은 방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네, 작뒤 쪽인데 바로 문제는 바로 앞에 이혜성 선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다음 이혜성 체력은 거의 없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혜성 선수가 저 있는 위치를 만약에 이경섭 선수가 들어가 주면 애매한데 근데 스쳐도 끝나기 때문에 너무, 예, 저거는 입냄새만 풍겨서 진짜 아웃되는 거죠 저거는 근데 후 해도 가거든요? 예. 후 하나요? 이경섭? 아직은 몰라요 소리를 전혀 안 듣는데 아직 모르는데 뒤쪽 올라오네 이경섭 김경수가 두 명을 작기랑 작업을 둘 다 동시에 뚫렸어요 이렇게 되면 작은 방 그냥 들어가는 거죠 완전 뻥 뚫리면서 예. 아래쪽 지역 중앙 아래를 다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중앙 셔터에서 박창규 선수까지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숫자 차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영역을 봤을 때 장역과 작대를 동시에 먹겠다 그러면 작은 방은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 기준으로 치면 큰 통과 중앙 셔터를 같이 먹힌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힘들어요. 분동이 한 명 잡았습니다만 뒤쪽 올라옵니다. 김규탁에게 잡히면서 마지막 라운드는 DK가 따냈습니다. 3개의 포인트가 쫓아가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오 미사일과 다르게 미사일은 수비가 다소 분투한 차원으로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DK가 초반에 좀 제가 이제 3라운드 때 첫 번째 공격할 때 그 레드 포인트를 이제 획득을 할 때 아 지금 타이밍이 끄는 타이밍이 아주 좋지도 않지만 그것도 나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레벨 밸런스를 감안할 때 3포인트를 정도를 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 첫 번째 시점을 끄는 건데 DK가 살려준 거예요. 그 마지막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작은 방에서 함이 너무 좋았고요. 그 말씀하신 건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DK가 첫 번째 수비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 움직임을 DK가 초반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3라운드 이후에 조금씩 한 발짝 내려가면서 3-4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경기는 이제 후반으로 이어집니다. 진영을 바꿔서 아처가 레드인데 역시
뭐 일반적으로 가진 않네요. 네, 근데 역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아처의 그 수비력보다 수비력을 DK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반에 못 나 첫 라운드를 못 따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붙이는 거 아닐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했어요 DK가. 이번에 아처의 공격은 어떨지 그리고 DK의 수비는 어떨지 이어서 후반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아처가 레드입니다. 하단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 중앙 3번 이동, 2번과 4번이 컨테이너로 이동합니다. 네. 이제 그 전반전에 공격을 했던 DK 같은 경우는 큰 통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략을 했다면 이제 아처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할지 한번 봐봐야죠. 이제 네. 봐야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요. 근데 지금은 초선 자체는 서서까지 중앙 셔터 했던 수비수가 자격적으로 백업을 가는 형태. 사실상 저것은 자격에 가야 있어. 아! 뒤쪽에서 실려 잡죠. 이해성. 이경섭 선수가 이거는 조금 무리수를 둔 거예요. 왜냐면 그 작두 창문에서 굳이 저렇게 싸울 필요 없거든요. 한 명 있을지 두 명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동하다가 문동인 선수의 샷에 체력이 좀 깎였고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같은 스나키를 붙었군요. 네. 자, 위에서 노리고 있었는데 놓쳤어요. 소경록. 대놓고 보고 있었는데 2층에서 화분 떨어뜨리는 그 장면인데 그냥 물총만 쏴도 그냥 적실 수 있는데 그런데 맞추질 못해서 좀 아쉬운 장면인데요. 맞추긴 한 건가요? 맞추긴 한 건지 이제 체력 중창발 제대로 못 봐갖고 아무튼 맞췄을 거라 봅니다. 근데 아웃을 보시다 진짜 아쉽네요. 자, 무리어 그 압박을 가는 김규탁. 자, 네 명의 선수가 작은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5번 김규탁이 남아있는데요. 아처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타이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김규탁이 있고요. 뒤쪽에 빼놓는 방이 있는데요. 자, 들어가면서 일단 작은 방 먹었죠. 작은 방 완전히 지금 완전히 흡수했어요. 작은 방을. 저 뒤에 돌아옵니다. 김경수가 들어오는데 김경수가 많아요. 네. 왜냐면 작통 안에 공격수들은 없지만 작통 안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작통 안에서 나왔을 때 작뒤에 준 공격수가 두 명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작통을 내가 안 보는 대신에 작뒤에 두 명을 놔두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처가 그치 먹고 났을 때. 네. 지금 아처 레디 선수들이 지금 누가 지더라도 확 져라. 이런 식으로 혼전하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짜증나죠. 지금 완전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길 거면 누구든지 시원하게 이겨라. 네. 네, 뭐 그런 거네요 지금. 자, 이러면서 다섯 번째 포인트를 아처가 얻어냈습니다. 5-3. 네, 근데 여기서 이제 DK가 굉장히 그 깔끔한 경기 운영. 중간에 작지 지역에서 먹고 작업까지 작방 먹을 때 그 깔끔한 경기 운영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더 나오면 사실 DK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작은 방에 한 번 또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선수들이 그 큰 방에 있던 그 수비수들이 작은 방 쪽으로 힘을 좀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공격수들이 큰 방 쪽 양동 들어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자, 컨테이너 등병 들어옵니다. 이번엔 어떤 그림을 그려왔을지 세 명 선수 4번, 2번, 5번. 네, 큰 통에서 이제 일단 진입을 했는데 큰 통에 수비수가 없었고 네. 이제 큰 방에 중점적으로 수비수를 보는 그런 위치입니다. 김민경 선수가 뒤로 약간 쳐졌고요. 김민경 선수가 지금 나오는 걸 보는 거거든요. 큰 통 입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큰 통 수비를 큰 통에서 안 보는 대신에 지금 빠져서 큰 방에서 지금 내가 스나이퍼가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은 곧 장마, 그러니까 블루 베이스 쪽에서의 스나이퍼가 작뒤 쪽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작뒤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처는 작뒤 쪽 맞죠? 공격 동선을 작은 방으로 바꾸는 게 괜찮아요. 셔터 쪽 교전. 큰 방 안 해요. 큰쪽 들어왔어요. 큰방 들어왔습니다. 이번 다 들어왔죠. 양동해요. 이경석, 김민호 두 명 나왔거든요. 큰 방은 먹었는데 문제는 작업에서 백업을 했던 이경석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숫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일단 수호가 있었을 때 한 명 더 잡았는데 못 잡으면서 결국은 또다시 아처가 포인트 하나 더 올립니다. 네, 근데 아처가 타이밍 진짜 좋았어요. 큰 통을 바라보던 입구의 그 선수가 그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멀리서 김민결 선수가 그러니까 김민결 스나이퍼가 홀드하고 있었는데 중앙 셔터하고 큰 통을 같이 들어가는데 당황한 거예요 지금. 네. 확실히 김민길 선수와 이경섭 관록 있는 선수답게 일단 마지막에 남았을 때도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을 주긴 주네요. 네, 근데 뭐 다소 아쉬운 것은 이제 좀 흔들린다라는 점 DK가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니까 좋은데 김민길 선수가 역시나 프로리그 활동하는 선수만큼 여유 있는 모습은 당연히 있는데 역시나 좀 아쉬움은 좀 있어야 이제 나머지 팀원들의 자 컨테이너 지역에서 교전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쪽에서 약간 콜이 있고요. 좀 나눠져서 작은 방 쪽에서도 교전. 일단 김태형 도왔고요. 김태형이 그래도 한 명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림 상황으로 봤을 때 김태형이 한 명 잡은 게 사실은 진짜 완전 기적이에요. 이해석 쌍권 쪽으로 가자. 쌍권 쪽으로 간다. 예. 같이 넘어갔어요. 네, 지금 뭐 서로 잡혔는데. 자, 2번, 4번, 3번, 2번. 지금 2-2 상황. 박규호 선수, 윤동인 선수, 김민결과 소영록 선수가 남았습니다. 위치가 엇갈렸는데 박규호 선수가 여기서
작방으로 뒤, 어? 여기 여기 블루베이스 총 지금 여기 뒤를 쳐주면 네. 쳐주면 만났죠? 아! 낙지로 높이네요. 이러면 야!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김민결이 네. 너무 따라 아, 뭐 소리를 들은 거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그런데 1대2 상황 양쪽에서 문제는 김민결 선수가 스나이퍼였기 때문에 연사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샷 미스가 나니까 그냥 지금 뭐 어쩌 박기호한테 그냥 당한 거예요. 쏘기는 김민결이 먼저 봤는데. 자 결국 이제 세트 포인트까지 넘어왔습니다. 7대3 상황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 포인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라운드 후반. 네, 역시나 이제 2라운드째 제가 말씀드렸던 아 여기서 흔들리면 아마 아 디킨 좀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역시는. 이제 DK 선수들의 수비수의 위치들이 이제 야너 이동해 하면 지금 많이 흔들리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한번 흔들리면 그런 부분이 좀 흔들 아마추어 선수들이 좀 그런 게 좀 단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번에 DK 쪽은 작은 방 지역의 수비를 좀 단단히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 쪽 이제 따고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중앙 쪽을 통해서 자기가 몇 구리만 치면은 작방 그냥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 숫자는 많지만 수비수 숫자는 많거든요 지금. 네 그렇지만 아 이게 늦었어요. 이렇게 늦었어요. 지금은 아, 늦었습니다. 네. 공격 입장에서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림일 때 여러분들한테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수비수들이 자그막 백업을 가는 그림일 때 중앙을 통해서 자격 쪽으로 갔거든요. 그때 공격수들이 중앙 끝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자격을 노렸다면 완전 그냥 거저먹는 거였어요. 그냥 1세트 끝내는 거였어요. 나오나요? 일단 프리시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연달아 2번 5번까지 김교태까지요. 그냥 쓸어버리네요. 아 이거는 안쳐가 진짜 와 대박인 게 이게 4대5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숫자가 네. 적었기 때문에 아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처가 아 지금 여기서 어쩔 수 없다. 우리 그러면 힘을 4명의 힘을 모아서 한 곳을 찌르자. 아, 그런데 이에 선수가 넘어지면서 박기호 경답입니다. 김민결. 김민결 마무리 잘 짓네요. 한 방 있어요 김민결. 네. 자 그냥 내주지 않으면서 네 번째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손에 DK. 네. 근데 역시나 이제 그 아처의 판단. 이번 라운드는 졌지만 이번 라운드에 아처가 이제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4대5 상황일 때 그 경기 운영 아 이거는 굉장히 본받을 만합니다. 네. 이게, 이게 그 선수들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4대5 상황이 되면 저 이번에 후드 자 이제 박규 누웠고 자 서로 계속 난전으로 눕힙니다. 아 힘들어요 예, 못 들었어요 완전 아 그게 다 넣는데요. 네, 결국은 들었어요. DK가 이번에도 다섯 번째 라운드를 넣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오더 그 아처의 오더가 근데 좀 전에 4라운드도 그렇고 5라운드도 그렇고 상당히 졌지만 아 되게 그 그럴싸한 오더예요 지금 그 진 쪽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긴 쪽 입장에서 수비를 잘한 거고 그러니까 진 쪽 입장에서도 사실상 오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아 이 오더가 나올 만한 타이밍에 딱 나온 거예요 아처 입장에서는 아 여기서 굉장히 그 졌지만 의도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처의 칭찬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2라운드가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김민결 그냥 걸어가면서 낚아쳐버리네요. 아 김민결이 여기서 또 터지기 시작하면은 김민결이 또 프로리그에서도 팀 성적은 좋지 않아도 김민결이 좀 빡빡 터져드는 게 있거든요. 네. 혼자 터지는 선수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네. 적이 있었는데 김민결 선수가 여기서 또 터져버리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음 맵을 가더라도 스나이퍼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상대팀 공격수들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해성 탄탄탄탄탄탄 예 장전해 이해성 하지만 이해성 또 하나의 선수 피가 없다는 걸 알고 지금 하지만 금방 들어갔죠. 금방 들어갔습니다. 자 김태형 선수 박기호 아직은 김민경 선수가 지금 홀드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은 힘들어요. 예. 아, 들어오는 예. 같습니다만 다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 자 들어오나요 뒤에 야, 마무리 친다 이거를 야! 자 김민결 잡아내면서 야, 진짜 야.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TK가 이기는 라운드였고요. 그리고 아처가 이거는 아 지금 제가 졌던 라운드 4라운드 후반전 4라운드 5라운드 아 아처가 졌지만 아 굉장한 경기 운영과 아 의도가 굉장히 오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승부를 결정지었던 세트 포인트 상황에서 이제 승부를 결정지었던 그 6라운드 같은 경우도 완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3대3이었고 큰 방을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민경 선수의 동선 안에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사실상 DK 선수가 나머지 선수들이 당황하지만 않았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처가 그걸 운영으로 딴 거예요 완전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후반전 마지막 4, 5, 6라운드는 누가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엎치락 뒤치락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아처 여섯 번째 후반 라운드에서 여덟 번째 포인트를 손에 넣으면서 8대5로 첫 번째 미사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 먼저 미사일을 손에 넣으면서 1대5로 앞서는 아처.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늘 두 번째 DK와 아처의 너브가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